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체중을 한 6대 4 정도 왼쪽에 둔 상태에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을 내려보는 거예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요즘에 라운딩 많으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라운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영업 기밀인데, 제가 지금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연습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과 한번 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의 연습량과 제 연습량이 좀 비슷하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시합을 다닐 때는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뭐 퍼팅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마추어 분들의 하루에 많아야 1시간? 그러고 일주일에 많이 와야 3시간? 아니, 일주일에 많이 와야 3일 정도 연습을 하시잖아요. 근데 연습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쿼트를 확 줄이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꾀를 조금 부린 게 뭐냐면, 연습량은 별로 없는데 스쿼트는 잘 쳐야 되는, 공은 잘 맞춰야 되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영업 기밀입니다. 오늘 레슨은 연습을 별로 안 해도 공을 잘 칠 수 있는 방법, 공을 똑바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공이 지금 굉장히 바로 갔는데, 제가 시합을 다닐 때는 몸을 많이 꼬아서 체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이동을 시켰어요. 저도 백스윙은 비슷해요. 오른쪽으로 쫙 꼬았죠. 다운스윙을 내릴 때 왼쪽으로 딛는 동작을 잘 해야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때릴 수가 있는데, 체중이 너무 오른쪽인 상태에서 때리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탑핑 났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레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는 잘 가는데 왼쪽으로는 잘 못 와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이동을 해야지 공이 잘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연습을 많이 못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첫 번째 것을 빼버리면은, 어드레스 때부터 체중을 좀 왼쪽에 둔 상태면은 다운스윙을 내릴 때 왼쪽으로 딛는 동작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은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만드는 연습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것에 오른쪽을 빼버리고 왼쪽에 체중을 둔 상태에서 샷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할 때예요. 물론 지금은 제가 체중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는 굉장히 스퀘어하게 맞았지만 거리가 조금 덜 나갔어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실어주는 동작 파워는 조금 떨어졌지만 공을 스퀘어하게 때릴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이란 거는 파워고, 왼쪽에 디뎌 놓고 공을 때리게 되면은 체중이 왼쪽에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일단 컨택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올바른 뭐 궤도와 뭐 꼬임과 체중 이동과 다 필요하겠지만, 일단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 왼쪽으로 와이파이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때리면 물론 파워가 실리면서 공을 바로 칠 수도 있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옵션은 일단 빼고 왼쪽에 걸어놓고 치는 거예요. 백스윙을 들었고, 네, 체중을 뭐 그렇다고 뭐 한 7대 3, 8대 2로 이렇게 왼쪽에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내릴 때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임팩트를 맞을 때 정말 많아야 7대 3 아니면 6대 4 정도잖아요. 그러면서 피니시 넘어갔을 때 뭐 9대 1 왼쪽 체중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체중을 한 6대 4 정도 왼쪽에 둔 상태에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리가 들리겠지만 클럽이 굉장히 잘 떨어지거든요. 또 이 연습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면은, 아연 컨택이 잘 안 나와요. 또 너무 탑핑이 많이 나와요.
팥빙이 많이 나온 분들 특징 올라가요.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뭐 심한 뒷땅 아니면은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왼쪽 어깨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퍼블로 스윙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운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다운블로를 치려면 체중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운블로 절대 못 칩니다. 왼쪽에 디딘 상태에서 체를 끌어내려야지 다운블로를 잘 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쳐볼게요. 오늘이 솔직히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기본이지만 프로들이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체중을 지금은 중간에 뒀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쪽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6대 4 체중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백스윙. 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과하게 체중이 왼쪽으로 옮겨져서 피봇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드레스 하고 체중을 왼쪽에 살짝 둔 상태 백스윙 왼쪽에 두고 예. 네. 여러분들이 저처럼 체중을 한 6대 4 정도로 어드레스에 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면 아 나는 왼쪽으로 잘 체중이동이 잘 안 되는데 왼쪽으로 잘 발이 안 디뎌지는데 하셨던 분들 이런 고민 다 해결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이언을 칠 때는 스퀘어로 맞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에 디뎌놓고 백스윙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다운블로로 잘 들어가면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드는 연습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